누나, 여기 왜 있어? 이건 왜 이래? 마리는? 마리가 좀 다쳤어. 다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나 짐 옮기는 거 돕다가 실수로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서 놀라서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까 넌 가. 장마리. 장마리 괜찮아? 장마리. 형준이. 형준이 어딨어? 뭐? 형준아. 마리야. 경준이? 경준이 없어. 마리야. 마리야, 경준이 여기 없어. 누나. 병원에 있는 강경준을 왜 여기서 찾아? 마리가 경준이 좋아하잖아. 꿈에서 봤나 보지 뭐. 꿈에서? 경준아! 경준아! 경준! 경준아! 정말이. 경준아! 경준아! 넌 우선 집으로 가 있어. 어? 가, 가. 닥터서. 누나 같이 있었어? 얼른 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누나, 내가 그냥 갈 것 같아? 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저 여자들은 모른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움직일 수 있겠어? 아니요. 아. 해봐. 아. 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아저씨인 척했어? 왜? 너 오지 마. 너 이렇게 날뛸 거 뻔해서 그랬다. 나 지금 너 못 보니까 저리 가. 피 못 보는 거 보니까 정말 병준이네. 길다란 선생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 내가 강경준이라는 거 길티처밖에 몰라. 처음에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 상태야. 병원에 있는 이 몸이 깨어나길 기다릴 뿐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지금까지처럼 그쪽에만 집중해. 제발 이쪽에 와서 날뛰어서 나 곤란하게 하지 마. 집이 이게 뭐냐? 유리창 내가 다 껴줄게. 그리고 그쪽도 이쪽도 내가 다 지킬게. 말이 안 통하는 말이야. 이쪽도 저쪽도 지키는 김에 비밀도 좀 지켜줄래? 그럼 내가 다 지킬게. 마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말고 가. 네 부탁대로 해줄게. 윤재 씨 어머니 만나서 내가 너 옆에 있겠다고 그냥 놔둬달라고 얘기해줄게. 이 얼굴 보면 서윤재한테 흔들릴까 봐 못하겠다며. 널 도와주려면 힘들어도 어른스럽게 참아야지. 고마워. 대신 나도 하나는 꼭 약속할게. 길티처 힘들지 않게 절대 잘해주지 않을게. 뭐? 있는 정도 똑 떨어지게 막대할게.
하트가 뿅뿅 솟아날 것 같으면 확실히 밟아줄게. 다신 흔들리지 않게, 절대 끌리지 않게 개처럼 굴어줄게. 개처럼 막 대준다고? 길티처가 어렵게 나 도와주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거부터 싹 치우고 가구 껍데기도 싹 벗겨. 이제 짐이 아니라 살림이잖아. 잘 치워놔. 나 혼자 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면 마음 흔들릴 거야. 혼자 해. 수고해. 이런 격려도 해주면 안 되는 건데. 개매너가 쉽지 않아. 들어가서 연구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러지 말랬지. 안 돼. 나도 이 상황에 적응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자. 동화책에 보면 왕자가 개구리가 되고 야수가 돼도 계속 좋아해주면 다시 돌아와. 너도 아저씨가 됐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개구리나 야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들러붙지 마. 뽀뽀하면 돌아오는데. 동화처럼 되지는 않는구나. 장마리, 잘 들어. 넌 여기로 달려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 눈엔 여기로 달려든 걸로 보여. 여기 들러붙는 건 내가 힘들지만 여기 안 돼. 왜? 이건 길다란 거야. 길다란 선생님? 그래. 길다란이 방패막이로 내 옆에 있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신 이러지 마. 또 그러면 다신 나 불러도 난 대답하지 않을 거야. 준아, 알았어. 안 그럴게. 대신 이건 내 거다. 아휴, 짐 들고 가. 경준아, 네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길다란 선생님 좋아한 거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닌데? 뭐?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까였어. 확실한 거지? 확실히 까인 거지? 그래. 맞박이가 막박치는 얘기 이후에 제일 웃긴 얘기라더라. 다행이다. 널 도와주고 널 까주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가. 가 앉아. 예전에 윤재 씨랑 어머니 처음 뵀었을 때도 여기를 부르셨었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떨었었어. 난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이니까 결혼 준비는 우리 윤재랑 잘 준비하도록 해요. 따뜻해져서 많이 진정이 됐었어. 따뜻해지면 긴장 풀려서 안 되겠다. 찬물 마시고 냉정을 찾아. 왜 줬다 뺏고 그래? 이게 바로 개매너야.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켜줘야지. 내놔, 내가 따라 마시게. 오늘 신경 좀 썼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인데 예의는 지켜야지. 설마 서윤재가 돌아오면 다시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그냥 예전엔 내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주눅든 인상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아. 개매너는 사양하겠어. 혹시 듣기 싫은 말씀하시더라도 끝까지 예의 바르게 자리 잘 지키자. 떨지나마. 난 손 안 잡아줘. 제 옆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을 거니까 더 이상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번에 정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매달리고 설득해서 겨우 옆에 붙여놨어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도망가게 하지 마세요. 이 식당에서 예전에 너랑 자주 먹던 걸로 주문했어. 매번 빨간 고기는 싫다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권하시네요. 예전에 너가 좋아하던 거야. 억지로라도 돌려봐. 아, 이제 안 좋아해요. 억지로 안 돼요. 난 네가 예전으로 돌아오려면 좋아했던 걸 자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는 말씀이시네요. 좋아하는 여자 옆에 있을게요. 내가 말하는 거 길다란 식 아니잖니? 너가 옆에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네가 지내는 집으로 들어가. 됐어요. 그만 됐어요. 다란 씨가 어머니 집으로 오는 거 싫다네요. 그게 그냥 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길다란 씨 예의가 없네요. 제가 예의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싫은 말씀 하시면 예의 차리지 말고 일어나자고. 예의 지켜 끝까지 식사 못해서 죄송해요. 일어날게요. 그냥 앉아있어. 너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니. 그래요. 예전엔 이렇게 손잡고 견뎌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손 꼭 붙잡고 일어나려고요. 죄송합니다. 계획은 상황에 따라 수정되는 거야. 네 맘대로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개매너야. 까먹지 말자고. 야, 너 때문에 이미지 다 망쳤잖아. 예전에 없어 보였던 거 만회하고 싶었는데 그나마도 다 없어져서 어쩌나. 내가 진짜 개매너의 진술을 보여줄까? 이런 장면까지 보셨으니 집으로 함부로 들이닥치진 않겠네. 고마워, 김티처. 강경준, 근데 너 왜 피를 못 봐? 빨간 게 무서워? 고추장이 왜 무서워? 피도 못 보면서 의학 공부는 왜 하냐? 꼭 의사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병원에 있는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어쩌면 평생 내가 내 몸을 돌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의사 되는 거 나쁜 거 같지 않아? 돈도 많이 벌고. 피 못 보는 거 크게 다친 적 있어? 피가 철철 나면서? 죽었어. 피가 철철 나면서 엄마가. 엄마가 하던 레스토랑 끝나고 같이 나오다가 강도를 만났어. 엄마가 총에 맞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뒤로 피를 못 보겠더라. 경준아, 오징어 먹을래? 됐어. 혼자 다 먹어놓고 뭘 먹으래. 이거 하나 남았어. 나 매운 거 싫어. 들어. 그럼 잘라줄게. 근데 그거 어디서 났어? 찬장 밑에 있던데? 찬장?
그 1년 전에 두고 간 건데? 뭐? 색깔 이상하지 않았어? 여름에는 식중독 무서운데? 어떡해? 어떡하긴. 먹은 오징어 다 뱉어내야지. 에 소리 내면서 혀를 길게 뽑아봐. 힘줘서. 구역질 나올 때까지 더 세게. 최대한 길게 뽑아. 이제 보니까 길티처 혀가 길다라서 길다라니구나. 이번에 혀를 코끝에 붙여봐. 안 돼? 응. 보기보다 짧다랐네. 아, 저게 진짜? 아, 쟤한테 자꾸 말리고 있어. 아, 진짜 이러면 안 돼.